고추. 예. 여기 시간에 고추. 싸가면 사무실로 오라, 저 사무실로 예. 거기 와야 많이 배웁니다. 며칠 있다 갈게 되는 거야. 예. 사무실 강의는 28일 날 오전 9시 45분부터 합니다. 28일. 예.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 예, 기비, 밑비로는 100평에 요소 한 포, 올코팅이나 한 포나 아니면 와녀선 한 포. 요것들은 왜 이렇게 쓰냐면 요게 질소량이 요거는 32에 77인가? 하여튼 요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질소량이 높은 게. 그리고 와녀성은 보면 18%부터 한 22%까지 질소량이 나오거든요. 24%까지. 그래서 요 질소량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는 어릴 때 비료를 적게 먹습니다. 띄엄띄엄 심어져 있어요. 크스는 많이 먹어요. 그럼 심어놔가지고 커서 비료를 많이 먹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 고추를 심어가지고 이제 정식 전에 유막 코팅 이걸 갖다가 땅에다가 식용유하고 퐁퐁을 섞어서 싹 뿌려 비면 응애하고 벌레들이 없어져요. 나비들도 잘안 오고. 그럼 비닐을 깔기 전에 해도 되고, 비닐을 깔고 나서 해도 되고, 그럼 6월 말까지 병이 안 옵니다. 거의 병이 없어요. 그때 봄에 벌레들이 살랗고 자리 잡을 때 논두리만 싹 지나면 벌레 없어요. 몇 년을 시험했는데 아주 효과 좋습니다. 유막 코팅은 그때 식용유가 물한 마리, 20리터에는 약, 한 1리터 정도. 그 다음, 퐁퐁은, 100에서 한 200. 100에서 200cc 정도 이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물 20리터에 살포를 했구먼. 요렇게 해가지고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땅에 있는 응애 총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한달 갑니까? 6월 말까지 간다 그랬더니. 아, 6월 말까지. 예. 신기전하고 이걸 갖다가 한 번을 하고 싶은 거냐, 비닐을 깔기 전에 하고 비닐을 깔고 나서 대표 이러면 벌레 거의 없어요. 안 생겨요. 싹 없어져요.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유막 코팅. 요렇게 하고 심어놓으면 병이 잘 없어요. 유목 코팅 가는 게 약재 이름인가? 식용유. 아, 식용유. 식용유 1리터하고 퐁퐁. 물에 섞어가지고 살포를 해주면, 기름이 벌레들을 다 쫓아보내기도 하고, 단어도 지축이 돼요. 이거 효과 좋습니다. 네. 식용유가 그 유목 코팅 가는 식용유에 있습니까? 아니, 식용유. 그냥 우리 통닭집에 기름을 해도 되고, 폐식용유 우리 안 먹는 걸 해도 되고, 식용유. 아, 통닭집 가서 대상 때도 준다, 그러면. 예. 통닭집에 배우도 되냐? 그렇죠. 이파리에 기름 소독을 하는 거는 좀, 기름이 통닭집에 그거는 너무 그거 안 좋더라고. 네. 그 튀김집에 거는 괜찮아요. 튀김집에 거는 기름 농도가 안 진하고, 통닭집에 거는 닭의 지방이 나오고 진하더라고요. 진하더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심기 전에 100평당 요소 한 포에 와녀성 코팅 한 포나 와녀성 한 포를 이용 된다. 이거, 한 포. 이렇게. 그래 해주면 비료가, 기비가 맞아진다. 그리고 바닥에 심기 전에 유막 코팅을 하면 벌레가 없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터널 재배, 조그만 비닐이 터널
틈을 재배했을 때 요것도 수확기가 빨라서 참 좋습니다. 턴을 재배 일찍 심지어 그 할대를 꽂아가지고 부직포로 씌우든지 비닐 씌우고 구멍을 환기를 해주고 턴을 재배 우리가 심어놓고 나면 이제 첫 비료를 보면 보통 보면 구멍십이야죠. 구멍십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비료주면 실패가 많이 됩니다. 이 두둑에 고추가 심어 있는데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를 쬐고 좀 하지 않아요. 구멍심이 요 뿌리하고 근간에 가까워서 비료과다 증상이 나타나요. 비료과다. 비료과다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추가 생장쯤에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마디가 짧아져요. 구멍시기 하지 마라. 안 좋다. 고추가 열어 가다가, 고추가 굵고 좋은 놈이 열다가, 끝이 굵은 놈이 열다가, 끝이 길이가 가늘어지는 놈이 나와요. 그걸 가늘어지면, 이거는 시드름이 오거든요. 살풍 가늘어지는 게 표관합니다. 그때 첫 비료를 우리가 첫 비료를 우리가 첫 비료 첫 비료는 헛골에 골비료 뿌리가 그까지 안 내려가서 긴데 내려가요 올라가면 타고 많이 줬던 데니까 다 빨아먹소 네 금방 올라가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 안 돼요 우리는 뿌리를 하지 말고 골 1차 주비는 고래 전부다 100평에 40kg 요소 한 포 그 다음에 1평에 200g 평면 200g 요렇게 하면 될 일을 갖다가 구멍을 뚫어주면 실패가 많이 되는 거죠 구멍실이 하지 마라 첫 비료는 배추든 감자든 뿌리가 많이 안 뻗어나왔기 때문에 한 포에서도 거의 장이 없습니다. 배추도 심어놓고 우리 손바닥만 보면 헛골에다가 요소 한 포씩 줘버려요. 그래야만이 시들어버립니다. 예? 배추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달팽이하고 그 비리하고 따지던 거는 무슨 약을 쳐야 됩니까? 달팽이 약 안 했는 거 달팽이 약이 달팽이 약이 있어. 달팽이는 달팽이 약 치면 되고 진딧물은 진딧물 약 치면 되고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기름 소독이 나올 겁니다. 기름 소독하면 균들이 없어져요. 그제 충들도 진딧물도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배추 심기 전에 유막 코팅을 해서 심으면 번역이 싹 사라집니다. 지금 퐁퐁을 예. 배추 심기 전에 유막 코팅을 해가 심읍니다. 배추는 얘기죠.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건 요거. 그 기름을 한번 쫙 뿌려놓고 심으면 괜히 그게 없습니다. 벌레들이 싹 사라진다. 그럼 첫 비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추가. 근데 고추가 첫 비료를 잘못 주면 농사 잘 안 돼. 잡아가고 검으로 친다 이러면. 잘 먹는 약이다. 사람이 먹는 약이다. 먹는 약이다. 이 계절을 잘 못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열두 달 표시하면 죽긴 안 한다. 죽는다. 옛날에 옛날 낙태시 말을 많이 먹고 그래. 1년 열두 달 표시해가지고 이 계절 속에다가 비료를 합산하면 우리가 농사가 잘 되게 되죠. 여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럼 1년 12달에, 겨울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여기는 겨울. 오락하네. 그러면 봄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여기. 그럼 여름은 6월, 10월부터 8월, 10월까지. 예. 9월 중순까지 내가 오게 볼게요. 9월 중순부터 11월, 10월까지 가을. 그럼 요렇게 사계절을 나눠 놓으면 요 계절과 계절 사이는 계절의 변동기 한 달에 24절기를 간단하게 쪼개라. 그럼 겨울의 비료량은 2.7 이하. 봄에는 2.5 이하. 여름엔 1.8 이하. 가을에는 또 2.5 이하. 그래서 요 계절을 요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 아주 편해요. 그래서 비료가 작았다가 늘어나고 있죠. 그 온도값이 날아가면 비료가 적어지는데 겨울에 비료를 여름에 맞춰서 심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계절별로 우리나라 월별로 비료량을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여름에 이 씨가 0.5가 되면 고추가 안 커요. 근데 0.8에서 1.0이 되면 고추 키가 잘 커요. 근데 1.8이 되면 고추가 키가 안 큽니다. 그럼 고추가 자작각은 많이 했는데 1.8을 넘어가면 키가 작아지고 나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구멍시비를 했을 때 키가 작아지는 원이 요겁니다. 그 짧은 구멍에 그 안에 몽창 집어넣던 비료가 많아서 그래요. 구멍시비를 했을 때. 그래서 고추에 구멍시비 하면 망한다 하지 말아 그랬거든요. 헛거리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상이 되면 나쁘더라고. 그 겨울에는 0.8이 되면 키가 안 크고 1.5가 되면 키가 크고 2.7이 되면 제일 좋다. 요건 겨울이. 그래서 요건 여름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절별 비료량을 만들어냈는데 병이 없는 이 씨값은 요게 1.2를 넘어가야 돼요. 1.2를 넘어가면 이파리 물방울이 생겨요. 그런데 가을에 1.5가 돼도 배추가 비가 많이 오면 잎이 얇아져서 병이 와요. 가을에. 그러면 비 오기 전에 영양제를 듬뿍 쳐가지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쓰는 게 설탕이에요. 영양제. 그럼 무조건 잎 두께가 얇아지면 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1차 추비하는 시기와 우리가 정식에서 우리는 육로에 그 그린 60cc에 설탕 120g을 넣고 이거 관절하든지 당금을 해서 정식을 해라. 정식에. 그러면 영양이 오래 가서 뿌리 내릴 건데 이 정식하고 정식 후에 맹물 시비를 해서 맹물을 뿌리에 써서 잎에 내면서 뿌리를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뿌리가 내려요. 맹물 뿌리면. 그 맹물 뿌리면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또다시 영양제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뿌리 빨리 내린다. 그러면 고추를 심으는데 들쑥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틀을 제거할 때 요거 한 번만 심어놔야 돼요. 안에 삐끼고 못하니까. 근데 내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다 하란 소리 아니다. 그죠? 그리고 하면 한 만큼밖에 덕이 없습니다. 안 한 걸 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식물은 먹은 만큼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맹물 시비는 물을 뿌리는 건데 물이 뿌려지면 영양이동이 일어나요. 영양이동이 되면 성장해요. 성장을 하면 잎이 얇아요. 잎이 얇아지면 물방울 생겨요. 물방울 생기 타고 내려가면 청고병, 역병이 생기겠죠. 청고병, 역병은 병이 아닙니다. 비료를 짓기 위해서 굶어주는 거예요. 약을 치가 되는 고추의 청고병, 역병은 약을 치서 치료가 됩니다. 그 병간이 그런 것 같아요, 약을 치면. 고추의 청고병은 약이 없다. 약 쳐도 그 마음 허다해요. 약 칠 필요 없는 거고. 누가 치료할 거냐? 여기에 따라다니는 거, 항신 따라다니는 거, 그다음에 설탕 따라다니는 거. 제일 빠른 거는 설탕이 제일 빠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뿌리의 비료야, 이 말이야. 뿌리의 비료를 먹고, 잎에 영양을 만들었을 때, 잎 속에 진녹색으로 도톰해야 돼. 그 비료량이 여름에는 1.8이래요. 1.8 이하. 이 식값이 그걸 맞춰야 돼. 그래서 요 기준을 맞추면 어떤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온도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름에는 모심잖아요. 그 여름에는 모심고 안 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을 요 안에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지나야 되는 고추가 비료량이 적으면 병을 많이 한다. 근데 우리가 연매시비는 그 연매시비는 그림 두 번을 치고 칼날 한 번을 쳐라.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설탕을 더 해라.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래야만이 비가 많이 와서 고래 물이 차도 안 죽나. 고추가 모가지까지 물이 들어도 안 죽어요. 고추밭에 두둑이면 물 들어도 죽죠. 고추 두둑이 물 들으면 죽잖아요. 그 죽는 주 원인은 잎에 설탕이 있어서 죽어요. 탄수화물. 그럼 비 오기 전에는 연면시비 할 때 설탕량을 늘려라. 그 연면시비는 일주일 간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평균적으로 설탕은 20리터에 고추에서는 120g 제일 좋다. 다른 작물은 조금 다릅니다. 복숭아 털에 들어가면 안 되라든가 뭐 다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으니까. 그것도 유심해. 예.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장마 때는 설탕량을 얼마나 더 올리라? 200. 200도 작으면 300배 올리라. 이래 올리면 비가 아무리 와도 병을 안 합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병을 안 한다. 저 그리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요? 그 책에 영양제 있습니다. 설탕 비가 영양제 예, 골드미는 골드카라. 그래서 영양을 쓰면서 하면 잎이 두꺼워서 일어날 건데 뿌리에 비료가 없으면 영양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잎에서 영양을 많이 내려줘서 뿌리를 많이 먹게 하는 거지 영양제를 갖다가 냄비에다가 끓이면 우리가 돈 준 양이에요. 냄비에 한번 끓여보시면 됩니다. 그걸 올프가 냄비 끓이고 냄비 무게 담으면 그게 돈 준 양이거든요. 영양제가 농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이 어떤 식물을 장애를 안 일으키고 좋게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역할은. 그래서 그 역할의 능력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 제품이 다를 뿐이고, 채채를 들어봐가 무거운 거 있어라. 무거운 거. 저울에 달아봐라. 한 마리. 1리터에 1kg 나오면 물의 비중은 같은 거. 저희 거는 1.2 나와요. 1리터를 달면 1.2kg. 안 달겠네. 돌멩이 한 개 더 넣어가 녹이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중하고 관계 있다. 영양제는. 근데 물의 비중을 무겁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영양제 구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하시고. 그리고 연면시비는 거의 일주일 만에 다 먹어요. 소화시에 그것보다 더 자주 하면 잎에 과다가 돼서 잎이 오그라들 겁니다. 오그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 심어놓고 나서 고추가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시들병이 먼저죠. 시들병, 역병은 병이 아니다. 비로가 작게 줘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내서 그 눈물 방울들이 뿌리에서 묻어서 농축이 돼서 뿌리에 있는 균이 먹어버렸다. 활성화돼서. 근데 우리가 이 균이 동작을 하는 균, 동작하는 것은 탄저, 녹병, 그리고 비동작균이 꽃이 거의 대다수예요. 제일 처음에 청고병이 오잖아요. 이거 병 아니에요. 이름을 잘 못 붙인 거지. 여백에 의해서 균이 활성화돼서 식물을 껍질을 뚫어 먹었다. 이름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름 하나, 성 하나 잘못 지나면 우리는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입어야 돼요. 이름, 성을 잘못 지나오면. 식물의 이름과 성을 잘못 지나면 우리는 돈을 엄청나게 들어야 되고, 간간이 우리가 농업 강사들이 지도 모르면서 식물에 스트레스 받았다 말을 쓰거든요. 그런 말을 쓰면 정말 무시기무시하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경제에서 손실을 입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다고, 장애가 없으면 없다고 이래야 되는데 어중쭈하게 말을 해놔면 말이 안 되거든요. 다음에라도 적하고 난 뒤에 다른 강사가 와서 서툴러서 말을 쓰면 네가 그걸 해명을 해라. 꼭 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가 경제의 손실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장군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습니까? 그렇죠. 절대 하지 마세요. 칼을 들고 자를까 말까 했을 때 겁을 내가 뒤로 도망가면 스트레스고, 칼을 들고 가서 아무리 겁을 줘도 뒤로 안 피하면 스트레스 아니다. 장애냐 비장애냐, 가뭄이 탄 거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가뭄이 탔다. 물을 줘야 되네. 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 말은 없어요. 사람 앞에 가서 칼을 찌를까 말까. 내가 카드를 많이 쓰다 카드 용지가 나오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요게 스트레스예요. 아, 근데 보통 이야기 들으면 뭐, 무슨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가. 그런 이야기하면 무시무시한 그시그시하다 해가지고. 해명을 해라 당신이. 그런 말을 만들어 쓰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저 도마도 같은 거 심어놓고 시들은별 알게 모르게 죽으면 그것도 뭐 영양철점입니까? 방금 이야기 다 해도 또 하종 소불이가 암수수수다니. 그게 이파리에서 물방울 타는 거지. 여백이 타고 그렇죠. 여백은 괜찮은데 고모 그렇다. 그렇죠. 거기 흙을 딱 덮어놨고 위에 흙에다가 뭐 물이 비끼가거나 요 각도에 따라서 물방울 딴데뜨리는데 도마도를 갖다 니피를 숨어놓은 그 병이 다른데 물방울 딴데뜨리는 그러면 노구리 옆으로 휘어가 씹는 게 낫겠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뒤로 들여가고 심하는 게 고행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심어놓고 나면 청고병, 역병, 그 다음에 시들병. 고추가 시들어지는거나 도마도가 시들어지는 두 개 동일하거든요. 이놈이 시들어지는 게 동일한데 우리는 이름이 각각 달라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손해가요.
이 약도 팔아먹고 저 약도 팔아먹고 이거 약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 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영양제를 치다 잎이 두꺼우면 괜찮고 밑비를 잘 주가 병이 안 오도록 20% 맞춰 비료량을 맞춰야 돼. 그래, 잘해. 그런데 비료는 잡기 주고 약은 아무리 치도 내 자식이 안 돼. 비료 잡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추가 청국병약 팔아먹고 역병약 팔아먹고 시들병약 팔아먹고 이거는 듣지도 않는 약을 이건 써야 돼. 약을 아무 치도 안 되거든. 이 균들은 땅 속에 너무나 많고 먼지처럼 많아가지고 약을 친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요. 금방 죽고 나면 돌아서면 또 오는데 안 되기 안 되는 약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잿빛곰팡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른 병들도 고치에도 병이 많이 옵니다. 흰갈병. 흰갈병도 비료가 충분히 있으면 배 안 와요. 흰갈병은 뭘로 잡아야 된다? 설탕을 치면 잘 잡혀요. 오이나 고추에 흰갈병은 설탕을 쓰면 잘 죽어요. 오이에 흰갈병은 설탕만큼 잘 잡는 게 없어요. 설탕을 딱 잡아보고 나면 다시 그대로 안 붙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잎에 있는 게 거의 모든 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시발점은 동작균과 비동작균, 동작을 안 하는 균들은 역병, 시든병, 잿병, 곰팡이 막 여기 다거든요. 탄저병이면 단순한 놈 한 놈밖에 안 돼요. 근데 탄저병으로 해가 썩은 거나 물방울이 들어가 썩은 거나 그 표가 안 나요. 여백이 떨어져요. 비료적 기준과 탄병이 더 많아요. 요소를 충분히 주면 탄병이 안 옵니다. 면역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료적 기준과 병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비료를 적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제물도 설탕병이 있겠냐. 요런 병들이 예,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매시비는 요거는 7일 간격 하되 비가 오기 전에는 상태가 안 좀 꼭 해줘라. 그래야만이 비 오고 난 뒤에 병이 없습니다. 시들지 않아요. 골물이 차도 안 죽는다. 그 뭐 힘이냐? 설탕입니다. 그런데 간간이 유튜브에 보면 원청 개발자보다도 뻥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개발해가지고 이 전체를 바꿔놓으니까 이제 뻥을 치는데 그 기준이 안 맞게 뻥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역할을 안 하고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뻥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원청 개발자가 해놓은 원리는 전체에 각이 맞게 돼 있어요. 중간에 뻥을 치면 안 맞아요. 제일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식물의 밥이다. 고추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토양 분석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서 장이 일어난다? 밥이 없어서. 그 고추는 밭에 거의 심기 때문에 우리 밭 작물을 계속 재배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해. 몇 년간 요소만 줘도 아무 해가 없다. 그 제주도 같은 데는 밀감밭에 1년에 요소만 주겠거든요. 천평에다 요소를 한 80분 주니까 밀감하면 살아나요. 그 작게 준 거예요. 많이 준 사람 10세 번 줬거든요, 천평에. 그럼 밀감 당도 더 줘요. 천평이 내포. 그 연작피해를 왜 옵니까? 연작피해가 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료가 작아서 온 병들이 시들병. 연작피해 제일 먼저 오는 병은 그 시들병이에요. 비료가 작아서 굶어 죽은지. 비료가 작아서 굶어 죽은 걸 갖다가 연작피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비료 많이 오면 연작이 뭐 피해지네.
전염주의. 연장피해는 시들어지는 거고 연장피해가 연장피해니까요. 그렇죠. 그 시들어지 균이 있는 건 있으나 그 균의 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건 동작균에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염의 물방울에 해서 신입균이 먹어버립니다. 복숭아 큰 거 있죠. 그것도 죽어버리고 산에 있는 나무들 가면 멀쩡한 거 죽은 거 많이 보시죠. 산에 있는 큰 나무들. 근데 안 죽으려고 방어를 했는 데 있어요. 그 껍질이 콜크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산에 가면 밤나무, 꿀밤나무 그런 것들 푹신푹신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보면 껍질이 푹신푹신하고 보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백을 아무리 때렸다 안 죽어요. 똑똑한 놈들이 있어요. 진화를. 그런데 물방울이 떨어지면 옆에는 다 죽여요. 여백이 떨어지면. 그래서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밑에 있는 병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카시아는 뿌리, 혹, 박테리아에 영해서 질소를 만들어 먹어요. 그럼 물방울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많이 나와요. 아카시아 나무 밑에는 풀이 다 죽어버려요. 여백을 뜨리 다 죽여버려요. 아카시아 나무 밑에는 왜 죽여버리냐? 요 놈들이 뿌리, 혹,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질소를 만들어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럼 균들이 발생해서 식물을 다 먹어서 결국 누가 먹으세요? 아카시 잡아먹어요. 정말 많네. 그래서 곤충이나 동물보다도 식물이 먼저 전쟁을 했거든요. 그 전쟁 무기가 여백이에요. 그늘을 키우는 거하고 여백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원천 기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백에 의해서 병이 생긴 것은 우리는 농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친 이 농법을 활용하면 여기에서는 많은 양파 다 들어있습니다. 대파. 이 기준을 만들어내면 어떤 작물이든 병은 아닙니다. 온도가 높아서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간간이. 여름에 너무 고운 게 배출시면 온도값이 못 익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 방법을 사용한 작물들이 전체가 잘 되게 됐어요. 간간이 작물마다 비료를 줬다가 비료가 없어져야 되는 작물이 있거든요. 비료 줬다가 비료가 없어지는 거. 참깨 같은 경우 비료가 있다가 비료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메주콩도 비료가 있다가 비료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비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백이 매력이 지금 죽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특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활용했습니다. 사계절 비료량 이 식감. 이게 우리나라의 농촌의 식물 재배의 교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 측정기도 없어 우리한테 강의하러 오면 뻥을 치면 신뢰도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양날 다르고 음날 다른데 양날에는 질소를 더 먹어야 되고 음날에는 가리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 작물 하나, 가을 작물은 또 다르고 온도 차이가 내려가기 때문에 봄에는 비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봄에 고추 심을 때는 비료를 갖다가 제가 몇 번 두 개 주라고 그랬죠. 가을에 마늘 양파 심을 때 다섯 개 줄까 올 코팅 다섯 개 줄까 돈도 몇 배 들어가야 되네. 그거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잎에서 수분 증발되는 양차이 때문에 직사관계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해놔야 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계산 안 하고 이때까지 1960년대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를 아직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그 무지에서 계속 우리는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저 같은 약쟁이한테 영양제 장사한테 계속 돈만 갖다 바치는 거죠. 지금 약값만 많이 오르고 영양제값 많이 오르겠죠. 양파값이나 단가값 많이 올랐죠? 단가값이 떨어졌죠, 작년에. 20년 전부터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결국엔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뻥치면 누가 손해갑니까? 여러분들 손해가요. 그죠? 모르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고 시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다 밝히라고. 그 토양 분석에서 그 분석표를 보고 농사 짓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NK 함부로 넣으면 여름 꽃이 꼬부러지거든요. NK지만 안 돼. NK 안 돼도 9월달에 돼서 시원해질 때 줘야 돼. 여름 추면은 뭐, 요소 계속 줘야 돼. 그래서 고추에 추면은 20값이, 요 20값이 1.2 이하 되면 병이 하게 돼요. 그럼 1.5대 비로 계속 줘야 돼. 1.5대. 적정에서. 그럼 1.5대 비로 자꾸 주고 있으면 병이 하나도 없어요. 병이 안 생기죠. 그래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 뭐라 그러죠? 유막 기름 소독. 기름 소독. 요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고흥에 전남 고흥의 신태수 씨, 남 유튜브에 남도 촌놈 나와요. 그분이 개발해서 저한테 가르쳤거든. 요거는 물 20리터에 식용유 50에서 170 퐁퐁은 더 이어야 됩니다. 100에서 한 270 퐁퐁 예. 요걸 넣어서 우리 영양제하고 같이 쓰면 벌레들이 싹 없어져요. 모기도 없어져요. 고추밭에 모기가 싹 없어져요. 이 기름 냄새 때문에 나방들이 달아나요. 요건 한 보름 가격으로 치면 되겠죠. 2주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반 우리가 방제를 하고, 일반 방제. 네. 요거는, 시험은 12월 15일 정도. 일반 농약이나 그 기름 소독에는 골드그린 카드나 설탕을 혼합해도 됩니다. 근데 좋다고 다 혼합할 필요는 없고요. 기름 소독하면서 살균이 살충이 없을 필요 없다는 거죠. 요게 배추밭에도 요렇게 하면 벌레들이 뚝 떨어져요. 네. 퐁퐁 속에 보면 계면 할증계가 있거든요. 우리 농약에 보면 계면 할증계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아요. 퐁퐁 100년 50년이 기름 50년이 100년 퐁퐁도 100년이 200년 그러니까 고추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썰이 오기 전에 끝고추 익히는 방법 끝물고추. 끝물고추 익히는 건 시험을 내려 끝고추. 요거는 끝고추 익히는 거는 가볍게 이렇게 안 봤는데 끝고추 익히는 방법은 설이 오기 전에 40일에서 45일 전에 지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40일에서 45일 전에 칼라 80cc에 설탕 120g에 염화가리 염화가리 수용성 120g부터 늘려서 온도값에 따라서 더 늘려나가라. 400g 이상까지 400g 이상도 늘려도 괜찮다. 그리고 설이 오기 10일에서 20일 전에 에셰폰을 써도 된다. 그 정량보다 적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가
이 영양을 먹이면 고추가 싹 다 맛있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에쉬포는 막 익히면 맛이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추를 껍고추 익히나 하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황금을 넣고 해놓으면 맛이 똑같아요. 에쉬포는 그거는 약, 뭐 약이 있네요. 에쉬포는 고추 착색제가 그, 호르몬, 그 가스가 있습니다. 에틸렌 가스. 이건 해가 없습니다. 농약밥 파네, 얘가. 그쵸. 이제 그만해 100cc짜리 팝니다. 한 3만원 정도 산다. 그 칼라는 뭡니까? 이거 한 개 3,000원 밖에 안 할 거예요, 100cc. 이거 칼라는 뭔데요? 에쉬포는 이게 3,000원 밖에 안 해요. 100cc짜리, 그거는 3만원 돌아가는데. 100cc짜리 있습니다. 300cc, 네. 3만원 맞네, 그럼 뭐. 그냥 10cc, 100cc라구나. 300cc에? 예. 네. 100cc짜리 3,000원인가 뭐. 아니, 이거 100, 맞지. 농협에는 6,000원하고, 그, 동방에는 뭐, 3,000원씩 하고 그랬네. 동방에 3만원 돌아가는데. 너무 비싸면 잘 쓰지 마고 해. 농약은 비싸도 그, 특별히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면 비싼 거 써라 한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어른들이 속담을 잘못 만들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쾌기를 하잖아요. 모르면 싼 거 사서라 이래야 되는데, 모르면 비싼 거 사서라.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농약방에 가면 무조건 비싼 거 돌아가야 돼. 좋은 거 돌아가고. 아니, 좋은 거 돌아가지. 비싼 거 돌아가면 안 합니다. 그 좋은 거 지금 싼 게 어디 있던 거예요? 아니, 이제 좋으면서 싼 게 있거든요. 그 말 아니에요. 좋으면서 싼 건 없습니다. 좋으면서 싼 거는 내 자신 말고는 그게 없습니다. 좋으면서 싸고 좋은 거는 내 자신 말고는 없다. 남은 다 자기 값어치를 몫으로 해갑니다. 그래서 그 고추 익히는 방법까지 이렇게 하면 요건 다 맞아요. 그건 지금 맞아요. 이거 칼날 하는 건 뭔 말이요? 칼로 고치요. 되게 안 좋다고 쳐다보세요. 진짜 한번 내장이 뭐 해놨는데 모르고 새로 생각한다. 그 고추는 그 평당 최고 많이 하면 노지에서 한 8근까지 딸 수 있어. 8근까지. 평당. 네. 많이 따는 아닌데요. 평당 8근. 네. 평당 8근. 8근 많이 따는데 뭐 절미나 평당 8근 따는 것 때문에 한 근에 그 4kg가 돼요. 한 근이 생고추가 4kg거든요. 4kg 곱하기 8은 평당 32kg 고추가 나와야 돼요. 생고추가 네. 그러면 6시까지 차옵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넘었는데요. 그렇지. 네. 그, 뭐, 더 물어보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벼웠어. 네. 하여튼. 가벼웠는데, 다음 기회 또 하면 돼야지. 올라오고 몰라봐요. 아, 그래요. 이거요. 농촌 교육은요. 예. 이어서 듣고 좋게 알상 싶은데. 예. 그래서 계단 내려가 보면 다 잊어버리게라. 아, 유튜브에 이거 올려놓을게. 영원히 볼 수 있도록 오늘 강의 내용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몇 밑에 내려가면 다 잊어버려. 예.